안녕하세요.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. 이번 영상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내원사 매표소에서 약 2km 안쪽에 있는 노전암까지 걸어본 영상입니다. 이 코스는 거의 평지로 된 비포장도로여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. 앞에 보이는 건물이 내원사 매표소가 있는 건물인데 매표소에서 오른편 길이 내원사로 가는 길이고 차량도 진입할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원사 쪽 계곡을 많이 이용합니다. 노전암은 왼편 길로 가야 하는데 일반 차량은 출입이 제한되고 이쪽 계곡은 많이 찾지는 않는 편입니다. 내원사 매표소에서 2km 온 지점에 갈림길이 나옵니다. 오른편 다리를 건너면 선성산 이봉과 집북제로 가는 길입니다. 노전암은 왼편으로 100m만 가면 바로 나옵니다. 다리의 조금 아래에는 정족산과 천성산 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흡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먼저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.